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말이 여기 나 있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만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one of two things,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세계, 공허한 세계 상태, 그죠? 그리고 완전한 무의식이죠. 완전한 무의식. 이거나 either or 또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영혼이 옮겨가는 거, 그죠? 그런 변화, 어떤 변화, 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한 공허, 완전히 공허로운 무의식의 세계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영혼이 옮겨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이 상당히 재미있는 문장인데 이 문장은 주어 자체가 없습니다. 주어가 생략됐고 동사가 let입니다. 이게 동사구예요. 그리고 절이 와 있습니다. 이게 동사의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이 절만 따로 뺏어 볼까요? 뭐 뺏어 보면은 이게 주어 그리고 동사가 이게입니다. 동사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보충어로서 전사구입니다. 그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속절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데 재밌는 것이 이 동사가 to가 붙어 있지도 않고 ing가 붙어 있지도 않고 동사 원형이 있어요. 종속절이 되는 여섯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 형식이죠.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 주로 동사가 let인 경우입니다. let이나 make나 혹은 help라든가 뭐 이러한 몇 동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종속절 뭐 항상 보충어 이 전체가 보충어잖아요. 동사의 보충어죠. 이 보충어의 형태는 이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죠? 어떤 형태의 보충어가 올 것인가는 동사가 결정을 하죠. 명사가 아니라. 그죠? 동사구미, 동사구, 명사구.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사의 보충으로서 데디아가 와 있죠. 이 동사의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데 이번에 주어는 there. 이게 가짜 주어라고 해야 되나요? 주어 대행이고 동사고 이것이 전체가 명사구입니다. 명사구로서 보충어입니다. 명사구로서 보충어. 시로서 보충어이고 이 명사구 내에 보면은 이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명사구 이거 하나만 딱 떼서 보자는 거죠. 명사구만 떼서 보면은 명사구 속에 압수식어가 great고 명사는 reason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제로 관사가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로 관사, 부정 관사죠. 그죠? 그리고 뒤에서 수식하는 절인 것이 절이 와 있습니다.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절이 있고 그 절 속에 또 다른 절이 또 하나 있죠. 이거는 보충으로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의 동사고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고 그죠? 이 절 내에서 이 절만 떼서 보면은 이 절만 떼서 보면은 이게 주어고 동사 보충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구 속에 절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계층 구조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복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막 두 개가 겹쳐 있는 문장, 복문이 그걸 이제 복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 속에 절이 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걸 이제 복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문이 명사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이걸 그냥 하나의 명사로 표현하면은 that이에요. 혹은 it이 되는 거죠. 혹은 this 뭐 대명사 하나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죠? 요약하면은 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복문이란 S, V, C, A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S나 C나 A 중에 하나 혹은 둘이 그 자체로 문장인 경우, 절인 경우에 그걸 복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중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중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중문은 S, V, C, A가 접속사 and나 or이나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절과 절이 and나 or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중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좋죠. 좋은 예시죠. 명사구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인데 명사구 속에 명사로 수식하는 절이 있고 이게 절입니다. 그 절 속에 동사의 보충으로서 또한 절이 들어가 있나 이층구조가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either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or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 있는데 접속사입니다. 두 개를 나란히 해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접속사인데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절이면 뒤에 있는 것도 절이 와야 되고 앞에 있는 것이 명사구이면 뒤에 있는 것도 명사구고 앞에 있는 것이 전치사구이면 뒤에 있는 것도 전치사구여야 됩니다. 절이 와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절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이름을 하나 붙여놓을까요? 이 에피소드에다가 명사구 속에 절이 포함된 경우 이렇게 놓을게요.